이동준 선수의 공백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의 부담을 덜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경 선수와 박고 선수, 특히나 이제 이동경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경기를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수원FC가 일단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찍었습니다! 나의 슈팅을 막기 위한 의도성을 채워주 주시면 박호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박호 1-0 앞서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네, 빠른 스피드가 돋보입니다. 이동경이 계속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윤일렁, 윤일렁의 크로스입니다. 중앙 헤더! 골!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골! 자, 전반전 14분에 오세훈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대량 득점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갑니다. 김수범. 자, 깔아서 무릴로에게. 무릴로 접고 올려줍니다. 어서 라스! 헤더! 대표 잘 바라봤죠? 양동현! 본인의 통산 리그 100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2-2 동점! 네, 무릴로 선수가 빠져나오고 오른쪽에 있던 한승규 선수도 직선 움직였던 양동현에게 양동현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지면서 100번 골과 함께 스코어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선수가 빠르게 커버 플레이 들어오면서 자, 롱패스 한 번에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아, 잘 들어줬어요.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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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동경! 3-2 다시 앞서가는 울산현대입니다. 후방에서 네, 붙여준 골! 오세훈 선수가 떨고 줬고 이동경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깔끔하게 마무리면서 일단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울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승점, 석점을 챙기는 울산현대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ACL 4강전.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면서 이제 좋은 그런 흐름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앞으로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초 발견자분께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셔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관중분께서 의자에 엎드려 계셨고 최초 발견자분께서 의자 밑에 좀 처음에는 무엇인가 죽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경기 후에도 좀 이동이 없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환자분을 깨우셨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주변의 팬들이 빨리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좀 S석으로 다가와도 선수들도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당시 경기 종료 후라서 경기장 내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태환 선수가 다급한 마음에 장내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뺏어서 구급차 투입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때 이청용 김기 선수는 몸소 벤치 쪽으로 달려가서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렸고 구급차가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팬들 간의 안전거리 및 구급요원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고 이때 무엇보다도 S석 가까이 있던 수원FC 의료진이 가장 먼저 관중석으로 올라와서 응급조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의료진이 투입되어서 응급조치를 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을 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울산 관계자도 구급차에 탑승을 하여서 환자 신상 파악 및 학생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고 병원에서 검사를 끝낸 후 퇴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었고 또 동행하고 같이 오는데 이날만 혼자 경기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현장에서 빠르게 수습이 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울산 직원도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특정 누구가 아닌 울산 팬과 선수, 의료진, 관계자 모두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